갈수록 뜨거워지는 2022년의 여자 축구, 춘계, 여왕기에 이어 이제 선수권이 시작됩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여자축구 선수권대회 고등부 예선 1회차 경남 로봇은 불렸고요. 시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빨간 색상이 경남 로봇고 화면 왼쪽에 흰 색상이 서울 동산구입니다. 되면서 약간 미끄러지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은서의 초반 압박이 바로 통했고요. 지금도 통했죠.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로 이걸 막았고요. 세컨볼 왼발 마무리 이것이 윗금으로 흔듭니다. 전반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가져가고 있는 경남 로봇고 여기서 압박이 바로 통했고요. 하지연이 슈팅 가져간 것 현수아가 막아내고 세컨볼 공격 살짝 내줬고요. 건드린 후에 왼쪽 공간으로 넓습니다. 공간 있는데요. 그대로 왼발 머리! 반대쪽으로 흐릅니다. 슈팅 왼쪽에서 가져가 봤었던 강은영. 일단 여기서 김나연이 빈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강은영을 잘 바라봤고요. 각도가 상당히 좁았음에도 파포스트를 잘 바라봤었던 슈팅. 아쉽게도 골라인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끊어내고 있는 동산고. 역습 기회. 한 번에 침투하던 한예빈 쪽을 바라봤습니다. 속도 그대로 살려보고 있고요. 한예빈 오른발로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한예빈. 그리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속도를 살리면서 그리고 또 그 드리블의 결을 살렸었던 한예빈의 득달 같은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이 패스가 일단은 전송주가 한예빈 쪽을 잘 바라봤고요. 각도를 김도희가 막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파포스트 쪽으로 슈팅을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과감하게 한번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시도 일단 뒤쪽으로 박수희 들어갑니다. 김유희 첫 번째 터치 박스 안쪽 오은지 따라붙고요. 여전히 공이 김유희에게 태클 피해내면서 크로스 시도해봤습니다만 그대로 경기장 바깥으로 나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왼쪽 측면에서 활발한 모습 한 차례 보여줬었던 김유희. 한번 접고 다시 한번 소유를 가져왔는데 오은지가 따라 붙었습니다만 어깨와 또 발을 밀어 넣으면서 다시 한번 공을 자신의 곳으로 만들었고요. 앞쪽에서 태클이 있었습니다만 한 번에 왼쪽 바라봅니다. 박수희 오은지 따라 붙고요. 크로스 연결되는데요. 루즈볼 현수아가 잡아냅니다. 김유희의 득달 같은 침투 이후에 마무리 시도까지 박수희 쪽에서 드리블이 한 차례 시간을 가져가면서 있었고요. 낮은 크로스가 침투에 들어가던 김주희 쪽으로 걸릴 뻔했습니다. 현수와의 집중력이 빛나면서 위기를 막아내고 있는 동산고. 패스 주고받은 이후에 걷어내고 있는 홍보학. 김유희 침투 패스 들어가죠. 라인 깨고 들어갔었던 이수환인데요. 1대1 기회입니다. 이수환이요. 이수환. 이걸 막아냅니다. 슈퍼세이브 현수와 전반전 종료 직전에 이수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했습니다만 현수와의 슈퍼세이브에 막힙니다. 지금 라인을 깨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절묘했고요. 속도 살리면서 1대1 하지만 오른발로 막아냈었던 현수와의 선방이 나옵니다. 왼쪽으로 돌려주는 패스 시도해봤습니다만 그대로 나갔습니다. 경기는 동산고의 스루인으로 이어지겠고요. 그리고 그 스루인이 이어지기 전에 양팀의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불렸습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고등부 개막전 경기 경남 로봇고와 서울 동산고의 맞대결 전반전 0대0으로 아직까지는 어떤 팀도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양팀 모두 중앙에서의 치열한 압박 패스워크 그리고 침투 패스까지 가져가 봤었던 전반전 다양한 공격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로봇고 오른쪽이 동산구입니다. 헤더 클리어. 홍보하가 올라와 있습니다. 스로인. 움직이던 김유희를 잘 바라봤죠. 이후에 아크 왼쪽 드리블 시도 그리고 오른발 마무리까지 골키퍼 정면입니다. 또 한 차례 움직임과 마무리까지 가져가 봤었던 박수희. 보시죠. 공을 잡고 수비가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었음에도 꾸준하게 공을 컨트롤하면서 오른발 마무리까지 가져가 봤습니다. 따라서 김하은에게 도는 움직임. 박수희가 한번 찔러줬습니다. 아웃프런트로. 클리어링 멀리 가지 못했고요. 공 잡고 윤주현 그대로 오른발 거리! 골! 0대0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 주인공 윤주현. 다소 먼 거리였음에도 중거리 과감하게 시도하면서 경남 로봇고에게 1대0 리드를 안겨줍니다. 이 클리어링이 멀리 가지 못했고요. 중앙 쪽에서 윤주현이 한번 공을 잡아놓고 그대로 오른발 마무리. 지금은 크로스바 안쪽 맞고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윤주현의 후반전 5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경남 로봇고가 드디어 이승구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지금 투패스 시도 오은지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다시 한번 끊어냈어요. 윤주현. 그리고 반대 전환 패스까지 넓은 공간 하지현입니다. 하지현 오른발 마무리 칩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만 그대로 골라인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인터셉트 이후에 윤주현의 반대 전환 패스가 아주 정확했고요. 각도가 많진 않았었기 때문에 슈팅 시도하기 어려운 장면이긴 했습니다만 하지현이 끝까지 투지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 살렸어요. 이수와 침투에 들어가는 김유희에게 터치 한번 가져갔고요. 오른발 마무리! 김유희! 팀의 추가골을 선물해줍니다. 스코어 2대0. 카메라를 향해서 방방 뛰고 있는 김유희. 동료들과 이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스루인 이후에 이수아가 결을 살렸고요. 침투에 들어가던 김유희 쪽으로 너무나 잘 내줬습니다. 한 번의 터치를 통해서 헛 하나를 녹여내고 그 이후에 침착하게 오른발 마무리. 점수차 두 점 차로 벌려놓는 김유희의 슈팅. 그리고 귀여운 셀레브레이션까지. 만큼 굉장히 더운 날씨 속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또 이번 선수권 대회 창녕에서 펼쳐지는 대회 특이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또 물놀이 시설이 있다라는 거겠죠. 또 더운 날씨인 만큼 선수들이 조금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이 돼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죠. 로봇고의 공격입니다. 이수와 드리블 시도. 수비 두 명 사이 패스 내줬고요. 아하! 문전에서의 윤주현의 슈팅.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로봇고 두 장의 교체 카드를 동시에 가져갑니다. 김유희와 하지현이 나오겠고요. 이은서 그리고 홍수빈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장면 이수아가 허다나를 앞에 두고 드리블 시도 이후에 잘 접었어요. 그리고 아웃프런트로 내준 패스 이것이 절묘하게 중앙으로 흘렀었는데 거의 오픈 찬스. 윤주시의 선수가 쓰러졌을 때 경기가 조금 지연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도훈의 프리킥 가슴으로 잡은 한예빈. 강은영 잡았습니다. 오른발 마무리까지 반대쪽으로 가는가 싶었습니다. 골망을 흔드는가 싶었습니다만 한예빈의 포스트 플레이 흐른 공 강은영이 잡아놓고 좁은 각도에서 오른발 마무리. 절묘하게 파포스트 쪽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어요. 하지만 서울 동산과 아직까지 두 경기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끝이 아닙니다.
후방으로 연결해 준 이후에 전방으로 센터 쪽 김예지가 커트. 네,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모든 경기가 종료됩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고등부 조별예선 1조 첫 번째 경기 경남 로봇고와 서울 동